가수 코리아니시? 네. 이 사람은 드라이 할비야? 크라카이스? 야. 빌란거? 야, 드라이 할비야. 야, 3년 반 동안 다발성 경화증, 물티스켈로저라는 변명으로 병원에서 진단이 내렸습니다.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15분만 걸어가면 피곤해지고 잇몸이 되네? 야. 항상 피곤하고 15분 지나면 발이 아파지고 점점 기운을 잃어가다가 4주 전에 여기 와서 한 번 치료받았습니다.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내가 경험을 통해서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? 혓바닥에다가 이렇게 피어싱. 응? 피어싱. 피어싱. 혓바닥에 피어싱, 입술에 피어싱, 코에 피어싱, 여기에 네 개, 그리고 배꼽에 한 거. 이렇게 특히 배꼽, 혓바닥에 한 사람들은 우리 몸에 빠른 신경 구조가 파괴가 되어져서 근육이 천천히 움직입니다. 이건 제가 경험으로 되어진 것입니다. 그래서 예, 침 놓고 이러는 거 제가 그 속에도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합니다. 저는 그 침에 대해서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 몸에는 이와 같은 전기적 성질이 우리 피부 속에 있는데 이와 같이 피어싱을 한 사람들에게는 특히 문제성을 일으킵니다. 특히 배꼽에 한 사람들. 그걸 다 빼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갑자기 온 몸의 순간 속도가 빨라지게 근육이 움직이는 걸 체험하게 됐습니다. 비게츠 나크베안들로? 필베사. 필베사. 비필퍼센트 베사? 70-80% is better geworden. 그 피어징 빼고 치료받고 나니까는 1-2 탁슈베이트네? 야. 처음에는 녹초가 되고 이틀쯤 지나고 나니까는 몸이 70-80% 이상의 활력이 생겼답니다. 전에는 걸어갈 때 발을 질질 끌고 갔고 층계를 올라갈 때도 어려웠고 베존데레스 트레페 슈베야네? 야. 후스네? 트랩에 올라갈 때도 발을 들어 올리지 못했는데 치료받고 이틀 지나고 나서 몸이 강해져서 비필스인데 즉한스나 아픈 오늘 스멜친? 지금 벌써 1시간 반 정도도 통증 없이 걸 수가 있답니다. 먼저는 15분만 해도 아팠는데 그리고 니히메아 뮤데네? 네. 휠메아 루프드네? 야. 그전에는 항상 피곤했는데 지금은 공기도 훨씬 많고 더 오래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답니다. 그래서 경험상으로 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MS, 다발성 경화증은 불치의 병이고 이렇게 한두 번에 빨리 낫는 사람들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사람은 두아스 빌랑거야레 카네 메디카멘트 드라이야? 드라이하고? 야, 파스터. 진단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일체 약을 먹지 않았답니다. 그러니까 3년 동안 약을 먹지 않은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은 치료와 효력이 되게 빠릅니다. 그리고 배꼽 이런 데 피어싱 다 뽑아내고 한번 치료받고 슈비그로스 jetzt größer. 비필은 뭐? 4, 42. 지금 신발도 독일 유럽시스로 네 번이나 치수가 큽니다. 그럼 이 발 앞에 한 이 정도 사이가 되죠. 그래서 발가락이 작게 움직이고 그리고 처음 베아들롱하고 발이 더워졌습니다. 다후스바운게워르됐네. 그러니까 이 치료는 발이 뜨거워지는 사람은 치료가 무지하게 빠릅니다. 그건 혈액순환이 되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자, 이 사람 치료는 여기 보십시오. 많이 하던 데입니다. 요거 세네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손으로 서서히 풀어줍니다. 그 다음에 이 근육을 만지면 근육이 차, 여기가. 왜? 혈액순환이 안 돼서. 이걸 한 10분 정도 서서히 마사지로 풀어주십시오. 카지벤 핌프입니다. 양쪽을 다. 그 다음에 여기. 운하게넴. 카지벤 핌프. 자, 그러면은, 이 발의 힘이 간수도 후스발시플레 축구할 것만큼 힘이 세지는 겁니다. 자, 조금만. 오케이. 이게 100%면 이건 한 90%.
호흡. 오케이. 이렇게 해서 근육을 다시 활성화시켜 주는 겁니다. 이제 두 번째가 되면은 이제 힘이 더 세지고 보통 두세 시간 걸어갈 수 있다면은 그거는 몸이 스스로 다 치료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. 그 나이가 있으니까는 자꾸 실이 지나면서 더욱 강화가 되어지죠. 제일 중요한 건 이 발이 다시 힘을 얻는다는 거. 나중에 발가락 다섯 개를 다 풀어줬어. 여기 잘 보세요, 발가락. 여기 봐줄까? 요거. 발가락이 이렇게 됐지? 네. 여기 이제 이렇게 돼야지, 이렇게. 이렇게. That's normal. 아버지가 많아, 오마. 야. 작은 신발로 이렇게 고장내 틀어놓은 거라. 옆쪽도 큰 신발 되면 이렇게 되죠. 그럼 이제 발에 힘이 더 세게 되죠. 그래서 이와 같은 다발성 경화증은 약을 먹지 않고 피어싱 다 뽑아버리고 한 번으로서 큰 효과를 보게 되어지고 다시 몸이 피곤하지 않고 제대로만 운동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은 이건 비흉이 아닙니다. 그래서 다발성 경화증은 비흉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. 그거는 여기 신경 구조가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신경을 다시 풀어줘서 힘을 쓰게 만들어주면 다시 건강을 찾는 것입니다. 고맙습니다.